배준호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보자. 르르르 열려라 참깨. 그래서 뭐 고치라 그랬는데 뭐 고친 것도 있고 안 고치고 그냥 된 것도 있고 이렇던데요? 그런가요? 예. 네가 뭐 고쳐서 다시 냈어? 여기 고쳐서 다시 낸 거 있어? 14번. 여기서 뭐 고쳤어요? 읽어보세요.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무슨 뜻이에요? 너는 보통 학교에 늦게 가니? 오케이. 그럼 뭐라고 썼길래 내가 틀렸다 그랬겠어요? 너는 자주 학교에 늦게 가니? 너는 항상 학교에 늦게 가니 안 그랬나요? 만약에 네가 항상 학교에 늦게 가니면 뭐였어요? Are you always late for school? 이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어디 틀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뭐야? Sleep ahead. 이건 뭐야? Turn off. Turn off면 끄는 거고 11번 맞고. 이건 뭐야? 밖에 비가 내리니까 우산을 생각하고 있네. Need 뜻이 뭐야? 필요한. Need 필요한이야? 아, need 필요한. An umbrella. 8번인데 이거 왜 10번이냐 말이야. 어? 똑바로 안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냐고 물어본 다음에 어떻니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게. 뭐 여기에 are you가 아닌 이유 물어보겠죠. 네, 여기도 are you가 아니고 do you? 여기도 do you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는 do you가 아니고 또 are you가 됐네요. 여기는 왜 do you 하다, 여기는 are you. 여기는 왜 do you 해야 되는지, 왜 do you 해야, 여기는 왜 are you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sometimes, always, usually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n의 세 가지 뜻 얘기해 주시고, 이 문장에서의 뜻. 네.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 묶을 부분은 clock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lock has wheels, so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Clock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이렇게 클라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 한 문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So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풀어서 하면 뭔지. 네, then 또 나왔네요. then의 세 가지 뜻과 여기에서의 뜻. 그 다음에, 여기에 until이 하는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생략됐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생략된 거. 여기에 또 then 또 나왔네요.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문장. New car key, the smart alarm clock. 오케이. 뜻은? 새로운 car key, 스마트한 알람 시계. 오케이. 요 쉼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 건데요? 쉼표는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치? 여기도 쉼표인데 얘는 뭐 특별히 설명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텐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New Clocky, The Smart Alarm Clock은 새로운 Clocky. 그래서 해석은 새로운 스마트 알람 시계인 클라키. 그래서 글의 종류가 뭐다? 광고. 광고를 영어로 하면 ad를 하고요. ad는 줄임말인데 원래는 advertisement예요. 좀 길죠. advertisement 광고. 다 했으면 다음 시간에 그거 너 20일 다시 하기로 했잖아. 그거 대답할 준비 다 돼있어. 네가 틀린 문제도 찾았어. 어?
20일 프린트 집에 있지? 어? 그거 찾아가지고는 다시 필기하면서 다시 공부해갖고 제출해 오늘. 알았어? 잠깐만 찾아서 할 것 좀 보내주고. 계속해서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요렇게 네 문장 읽어볼까요? 네.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Do you always wake up late?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Then you need clock. 오케이. 그래서 성모 이번에 고친 건 뭐야? 뭐? 뭐뭐에 따르면 아니야? 어? 저러고 있네. 뭐뭐에 관하여는 네. 어바웃이지. 어? 네.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네. 어? 고래에 대하여 하고, 고래에 따르면 하고, 갔냐? 그걸 왜 갔다 보세요? 국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 아, 너는 가끔씩 너는 들어본 적 없니? 너의 알람 시계를. 오케이, 이게 뭐 그런 뜻이야? 너는 가끔씩 듣지 못하냐? 듣지 않냐? 너의 알람 시계를. 들어본 적이 없긴 뭐. 들어본 적 없니? 이거는 너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현재 완료 시제야. 네. 넌 가끔씩 듣지 않냐? 너의 알람 시계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듣지 못하니?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Do you... 다 읽었으니까 해석만. 너는 보통 늦게 일어나니? 넌?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너는 자주 학교에 늦니? 자주가 아닌데 우리는. 그럼 then you need a clock? 그렇다면 너는 clock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sometimes의 뜻. Always의 뜻, usually의 뜻 각각 얘기해 주세요. Sometimes은 가끔 때때로. Always는 보통. 또. 색깔 이걸로 하니까 안 보이네. 좀 이따가 다시 sometimes, always, usually 재점검할 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얘기 못했기 때문에. 네. 오케이. 대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렇다면. 자 일단 최소한 세 개 틀린 거 발견했어. 네. 잠깐만. 지금 써주지 못했고 틀린 거 내가 대충 봐놨으니까. 뭐로 하나를 계속 반복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틀리게 썼는 것도 있고. 아, 예.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여기는 do you, 여기도 do you인데 여기는 왜 are you인지 물어봤는데요. 여기는 왜 do you야? 하다시로 이 두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그 듣다 here에서 튀어나왔고 here의 뜻이 뭐예요? 듣다 wake up 일어나다 late 늦은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덩어리 쭉 가보면 일단 쭉 읽어보세요. 5까지. Crac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racky has wheels so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Cracky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up off the bed. Get out of the bed. Get out of the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Okay. 그래서 뜻은 Cracky는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 아침에. 바퀴들을 가져온다. 아직 틀린 게 일단 선생님 언뜻 봤어 두 군데 있어. 그럼 두 군데.
그러나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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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움직인다 모든 방을 움직인다 이게 누군가 움직일 것이다 방 모든 곳을 심지어는 밭 아니 침대 밑에도 그런 다음 그것은 안 될 것이다 시끄러운 소음 아니 소음 again 아 다시 또다시 오케이 그다음 카키 will Clock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크라키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일어나서 네가 침대 위에서 일어난 다음 get out of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 아닌데. 일어나서 찾을 때까지 그런 다음 끌 때까지 맞았어 생략된 거 바로 했네요 내가 이거 물어본 건 다 대답했어요 네가 해석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왜 해놨게 여기 왜 형광 패치를 해놨어요 저즈가 들어간 이유는 얘한테 있죠. 누가? 클라키가 만들어낸다 이러고 있는데요. 클라키 안만 길어봤자? 이번엔 뭐 고쳐왔어요? SJ랑 데이를 아직도 쓸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올라도 뭐 고쳐왔네요? 네. 일단 다시 봤을 때 틀린 거 한 개 남았습니다. 네. 파이팅! 그래서 a loud noise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무엇을 크라키야? 아침에 만들어내냐?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does Clarky make in the morning? What does Clarky make? 또는 클라키가 아침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Clarky do? 하다 두니까 클라키 아침에 뭐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Clarky do in the morning? Okay. 클라키 아침에 뭐 합니까? 시끄러운 소 묻고 답하기 What does Clarky do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거 물어봤더니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나 클라키 아침에 뭐 합니까? What does Clarky do?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오케이, 그래서 뭐 고쳤어요 이번에는 6도 고쳤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표시해놨나요? 이건 크라키 그 핵을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똑같죠, 지금. 네. 여기는 왜 칠해놨나요? 여기는 바퀴 둘이라. 바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소의 뜻은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래서인데 이거 풀면. 그래서 it move around the room in one of the bed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곳이. 크라키야 바퀴를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그러면 얘를 영어로 그 방금 얘기한 걸 영어로 하면. Because Clarky has wheels. Very good. Because Clarky has wheels,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in one of the bed. 그러니까 바퀴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Move를 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 그렇죠. 위에는 지금 하다시 does였는데 여긴 양념식 will이니까 원래 여기 does 들어있어야 했는데 왜 moves가 왜 갑자기 아니죠? 양념식 뒤에는 그 원형인 그렇죠. 와우.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 will it move? Where it will move? Will it move? Will it move?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Where will it move? 그게 어디를 돌아다닐 것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방금. 그게 어디를 돌아다닐 것이니? Where will it move? 했더니,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런 다음 그런 다음 해먹고 여기 해석해 보세요. 그것이 만들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를 다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한다. 막 돌아다닌 다음 얘는 뭐 되시고 왔냐? 쟤는 지금 뭐 대시 왔냐? After it moves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it will make a noise again. 이었습니다. After는 무슨 뜻이죠? 오후. Afternoon입니까, 이게? 아. After의 뜻은 뭐뭐 한 다음입니다. 여기 it moves의 뜻은? 그것이 인지. 이동하다인데, after it moves 하면 그것이 이동한 다음에 그것이 시끄러운 소리를 또 낼 것이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또 낼 거랍니다. 됐습니까? 예, 댄한테 고마워야 되겠죠? 네. 댄이 없었으면 하마터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After it moves or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it will make a noise again. 예, 그 다음에 요거 해석. 크라키 will 해석? 아, 크라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일어날 때까지. 아, 일어나다는 get up이나 wake up이 일어나다네요. 침대에서 나올 때까지. 침대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생략된 말. Until you find it. 그러면 네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and then, until you turn it off. 그리고 이번의 뜻은? 그런 다음, 네가 그것을 끌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지독한 새끼죠. 됐습니까? 네.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잘 일어나? 아니요. 있어야 되겠네.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읽었듯 With Clarky, you can't be a sleepy head. With Clarky, you can't be a sleepy head. 뜻은? Clarky와 함께라면 너는 잠꾸러기가 될 수 없다. Very good. 너한테 하는 얘기했나? 알겠습니까? 예. 자, 다시 점검할 건 지금 sometimes, always, usually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갖고 쓰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What kind of this story? 얘 뜻이 뭐예요? 무엇이 이 스토리의 종류인지. 이 스토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묻고 있고요. 대답은 C가 뭐길래? 우리말로 해주세요. 아, 광고요. 광고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 이메일. 얘는? 편지. 영어로. 편지가 영어로 뭔지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알아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읽고 뜻. What is the best title? What is the best title의 뜻은? 무엇이 베스트 제목이니?
그랬더니 A는 Sleepy 뭐? Head. Sleepy Head 뜻이 뭐고? 잠꾸러기. 잠꾸러기가 베스트 타이틀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Cock is the smart alarm clock.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읽고 뜻. Lead and will and will lead right the under numbers in order. Read and write the numbers. Read and write the numbers. In order. 왜 뜻이 뭘 것 같아요? 읽고 그리고 써라. 뭘 쓰래요? 숫자를. 어떻게? 순서에 맞게.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일단 카키가 카키가 영어로 해주세요. 카키 makes a loud noise. 네, 무슨 뜻이에요? 카키가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을 만든다. 그다음 A. 뭔지 몰라. I get out of the bed.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침대에서 나오다.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영어로 먼저 읽으세요. 아, I find Clarky under the bed. 뭔 소리야? 클라키가 클라키를 찾는다. 아니, 침대 밑에서 클라키를 찾는다. 어디? I turn off Clarky. 뭔 뜻이야? 클라키를 끈다. 나는 네. 클라키를 끈다. 그럼 계속해서 What does the clocky do? 무슨 뜻이야? Check? Choose or What does the clocky do? Choose all. 뭔 소리야? 무엇을 클라키가 하니? 모두 골. 모두가 골라라. 그럼 클라키 하는 거 다 고르면 난 클라키 A. Make a loud noise. 클라키는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 또 B.I.D. Move around the room. 뭔 소리야? 모든 방을 움직인다. 아직도 이걸 틀리네요. 참 답답합니다. 네,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긴 수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업 했는 거, 틀게 했는 거 찍어서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oose the best or words. 어디 가세요? For the blank. Choose the best words. Choose the best words. Words. For the blank. For the blank. Blanks. Blanks. 무슨 뜻이야? 알맞은 단어들을 뭐해라? 써라. 골라라. 아까도 choose all 할 때 도 모두 고르라며. 예. 고르래요. For the blank. 뭐를 위한 알맞은 최고의 단어. 빈칸들을 위한. 빈칸들을 위한 최고의 단어를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name은? 내일은? 네임은? 아, 네임은? 아, 크라키. 크라키고, 타임은? 타임은 알람 클락. 타임이 어딨냐? 타임. 알람 클락. 타임이 뭔데? 종류. 그 다음에 Good for Sleepy Head. Good for Sleepy Head는 뭔 소리야? 좋은 잠꾸러기들을 위해 좋은 잠꾸러기들에게 좋은 Good for Sleepy Head. Good for 배준호. Good for 배준호. 오케이. 아까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거 알아서 오세요. Good for 배준호 is handsome. 뭐래?